자, 시청률 사진 가득 막걸리 정액 가격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상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사은의 우리 아나운서 그리고 장유미 예비 사회적 기업 이사 함께 오늘 모였습니다. 박수. 자, 우리 고상진 교수님 또 사은의 아나운서는 좀뭐 저번 시간에 또 뵙고 장유미 사또 아나운서이기도 했고 기자 후배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네. 이사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거 도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갑자기 프로그램이 저 진행되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의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시작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이제 시민 미디어랑 주민자치 이제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또 프리랜서로 아나운서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행사도 보고 있어요. 그럼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고. 라이벌이라뇨? 네, 같은 동족 업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정치라는 게 우리 일상을 총망라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뭐 관심들이 있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전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투표는 했죠. 무효표를 던질지언정 투표는 해야 된다. 하지만 뭐 어떤 후보가 이렇고 저렇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조금 이렇게 아, 이 사람을 해야겠다, 이 사람을 뭐 뽑아야겠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아 진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뽑아야 내가 국민으로서 뭔가 피해를 보는 일 혹은 내가 더 이득을 보는 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뭐 공정하고 좀 공평한 그런 사회를 그나마 좀 만들어가는 거에 내가 한 조금이라도 뭔가 일을 보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올해 들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 이득 봤으면은 제가 뭐 그냥 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구나 했겠지만 확실히 좀 피해를 보고 나니까 아 진짜 좀 유권자로서 똑똑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좀 느꼈죠. 저 어떻게 고상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의 일선에 계셨던 분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그 선거라는 걸 할 때. 글쎄요,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국면이 되겠지만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고 진입하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작용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한 25명 이제 대부분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 또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하는 학생을 조사했더니 딱 두 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적네요. 예, 네. 굉장히 적죠. 상대적으로 이제 20대 초반 학생들이 굉장히 또 정치 현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요새 들어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학생한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학생은 자기가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정치 풍토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아.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이제 두 명 빼고는 대부분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 20대의 의식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장 이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정치는 장이사? 어떻게? 유미사라고 해주세요. 유미사는? 네, 장 이사는 좀 어감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유미사는? 저도 정치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인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 정치인들이 어떻게 좀 유권자들을 관리를 하는지 자기 정책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좀 정치인들한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 예.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이제 다뤄볼 내용은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제 도지사 선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번 특징을 보면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사직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지난 네 번의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신들이 다 도지사가 됐어요. 네. 거의 뭐 한 16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주시장 출신들이 도지사가 되는 거와
국회의 어떤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도지사가 되는 거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 또 타지에서 바라보는 전라북도의 현실, 또 굉장히 왜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기회를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주에서만 계속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방 관료만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도지사가 됐을 때 그런 어떤 문제 사안을 바라보는 시야라든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사실 민생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국민들과 시민들과 도민들과 부대끼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몸에 배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전문 기술관료 출신과 또 국회의원 어떤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면 저는 우리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년에 도지사 선거 뭐 또 지방 군수 또 시장 선거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뉴스들 보면은 다 좀 대선 뉴스만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슈가 굵직하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선거의 향방에 따라 어떤 라인을 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경선이란 게 또 있잖아요. 공천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 전라북도 지역을 놓고 보는 관점과 전국적인 어떤 상황에서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거든요. 네. 3월 9일 대선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6월 1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 바뀝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당선된 대통령 취임이 5월 9일, 10일 뭐 그때쯤이거든요. 5월 1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전국의 지방선거가 펼쳐집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어떤 성향을 보면 새로 취임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는 정파 그쪽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석권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국민들 전라북도를 떠나서 서울 경기나 뭐 경상도나 이렇게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가 곧 지방선거의 결과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경쟁 구도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다른 정당과의 경쟁 구도는 아직까지도 요원한 현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로 놓고 봤을 때.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판도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결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식의 또 어떤 파편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많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총선과는 좀 다릅니다. 네. 총선은 이제 중앙의 어떤 정치 권력을 구성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걸 많이 따라가고 예속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을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모든 유권자들이 다 하고 계신다라고 봐요. 근데 이분이 민주당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민주당을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어느 정도의 인물론이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지난 선거 말고 과거에도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 거의 반절 정도 당선될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야당이 집권을 한다. 현재 야당이 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은 오히려 무소속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무소속의 인물론이 상당히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조금 많이 하면은 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저희 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든 별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다 싶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민주당 얘기잖아요. 다른 당은 그냥 전라북도에서 가만히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님 책임. 민생당. 네. 지난 20대 국회 제3당이었던 민생당의 전라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이시구나. 다시 한번 까먹었던 거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네. 마음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을 모시고 저희가 지금 계속 방송을 해왔는데 우리 막걸리 프로가 굉장히 품격 네. 있는 프로입니다. 그러네요. 정치적으로 식견이 네. 있고. 네. 근데 그 말씀을 저번 주에 들었는데 까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민생당 이전에 국민의당 뭐 이렇게 쭉 그 변천이 됐습니다만.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건전한 경쟁 구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물론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도 또한 과거에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본질은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돼 있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정당은 정당 내부에서의 그런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고 오늘의 민생당까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나 광주나 전남이나 이 지역에서만큼은 건전한 경쟁 구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충청도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런 정치적 힘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팬관리를 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항상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선거 네. 전략적으로는 방법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정치인에게 그렇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선거 전략적인 부분인데 있어야 관리를 하죠. 민생당이 그러니까. 팬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탈퇴하겠습니다. 선거 탈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유성엽 의원님 같은 경우, 전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함께 일을 하셨었고 그 지역에서는 가끔씩 이제 그 이름이 도지사 선거에 거론이 되기도 하시거든요. 유성엽 의원은 꿈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도지사를 나가신다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죠. 아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모든 정치인은 꿈이 대통령이에요. 그럼요, 저도 들었어요. 모든 정치인은 꿈이 대통령이니까. 근데 일단은 유성엽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물론 당연히 강하시겠지만 유성엽 의원 굉장히 애정이 강하시고 또 본인이 도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의지도 두 번이나 피력을 했었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안 되다 보니까 기회를 못 잡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어떤 도지사를 도전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정치적 제기를 하겠다 이런 구상 자체가 완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정리 중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성엽 전 의원께서 도지사에 출마하셨을 때였나요? 그 공천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특이한 걸 내놓으셨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공천 그때 저희가 이제 새정치민주당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 새정치민주당이었나? 네.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유성엽 의원이 두 번의 도지사 경선에서 이제 이상하게 그 기교 조직 또는 기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후보 간의 변별력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됐던 네. 그런 경선 과정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가장 어떤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일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용역을 했어요 그때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그때 나온 게 이제 수기 배심원제라는 겁니다. 수기 맞아요. 네네. 그야말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네.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던 네, 최초로 있어요. 그런 방식을 주장을 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처럼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북 도지사 이 모든 그 단체장이나 아니면은 시 도의원 하시겠다는 분들이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을 위한 어떤 해법 마련하는 그런 고민보다는 입당 원서를 받는 게 가장 큰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당 원서 받아가지고 이것만 많이 받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느냐 라는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죠. 지금 뭐 도지사 이야기하다가 또
민생당 이야기 나와가지고 유성엽 의원님까지 나왔는데 진짜 민생당을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다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직무대행부를 모시고 계셔서 도당위원장 특혜 아니에요 이거. 네. 어떻게 특혜가 됐는데 안 그래도 이 방송 민주당 들어오기 전에 다음에는 민주당 도당위원장님 좀 같이 모셔주세요. 아 김성주 위원장님하고 한번 1대1 한번 토론도 네, 한번 좀 하고 싶고 꼭 저희가 그 매칭을 시켜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민생당의 어떤 경쟁을 누가 더 잘하나 그렇죠. 그 김성주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급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매칭을 해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소품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희가 꼭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지방선거 이야기는 이제 전주시장 선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 하고 하거든요. 자 누가 될까요? 지금 이제 전주시장에선 6명 정도가 5명, 6명 정도가 지금 입지자로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거론되더라고요. 그 상황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누가 누구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또 이게 박 기자님 리포트도 봤죠.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얽히고 설계. 네, 네. 제가 한두 번 올렸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토종 정치인 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기술 관료 출신들, 공직자 출신 이렇게 분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결국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조직 선거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런데 조직 선거잖아요. 말하자면 얼마만큼의 팬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네네.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떤 자발적인 지지자들을 네. 누가 더 많이 확보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선거처럼 옛날에 조직 선거처럼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으쌰으쌰 하는 이런 조직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제 SNS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한 후보의 미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퍼지는 거거든요. 아까 유미사가 이야기했던 네.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팬관리? 네, 팬관리.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현수막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아까 여기까지 오면서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추석이라고 얼굴 다 내세우신 분들 전부 다 전주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분들이 나오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좀 믿고 있는 조직? 뭔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뻘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좀 조직력을 좀 갖춰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은 그 본인의 어떤 지지도보다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까지 넣어서. 네, 그런 저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만 네. 그걸 상당히 이제 그걸 보시고 반응이 두 가지예요. 야 그 문구 재밌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왜 불법 현수막 거냐? 저는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불법이죠. 있고, 맞아. 불법이지. 아니 일반 사람들이 붙이면은 바로 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는 거는 오랫동안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을 알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각종 선거법에 이제 규제가 있는데 그걸 거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고 그냥 이제 오개 광고물. 그렇죠. 예, 그런 걸로만 이제 되는 건데. 그거 아니면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데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렇죠. 네, 한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문자 메시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또 없고. 그러니까 또 그걸 보내는데 한 번 보내는데 몇 백만 원씩 깨지고 한 번 보내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비효율적이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니, 면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네. 게 조직 선거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거라니까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고 유비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팬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찍지 않으면 내가 대세론에 낙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는 후보자 자신의 캐릭터가 정말 확실하고 뭔가 변화의 그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전주시장 선거 뭐 도지사 선거 이 정도에서는 그런 게 좀 힘들다. 결국에 그래서 조직 선거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선거는 당내 경선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당내 경선에서는 하지만 본 선거에서는 뭐 크게 이 조직 선거가 이제 물론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그러니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본 선거에서 사실상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들이 약간 시민들 의식 안 하고 당원들만 의식해서 당내 경선에서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참여 경선도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그렇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관심이 있는 환경을 좀 저는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뭐 정치에 대한 거, 뭐 경선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주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환경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면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당내 조직 선거가 제 고향이 이제 익산인데 네. 익산에서도 한 6명 이상의 시장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당 원서를 8월 말까지 넣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익산 시민보다 더 많아요. 입당 원서 받은 숫자가 겹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허수가 굉장히 많고 또 자기들이 모집한 당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 다른 후보자들한테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직으로서의 이렇게 얼개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라는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저는 이제 관건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조직력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 인지도가 가장 누가 높냐, 이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에서 저희가 여기서 누가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만 이분들 지금 싸움은 그 싸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정당당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냐, 이거가 저희한테는 항상 궁금증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있으면은 그냥 들어본 사람을 뽑거나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 그게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많이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선거를 처음 하시는 두 분은 어디서부터 세 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세 분 정도 되시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할 거예요. 그냥 막 이 사람이 부르면 가고 저 사람이 부르면 가고 가가지고 유력하다고 하니까 인사하고 그게 이제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만 명에 달하는 당원들을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네. 사실상 당원 투표를 하지만 당원 투표율이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인 카드라는 걸 많이 합니다. 지인 카드. 그러니까 이제 제 핸드폰 속에 있는 분들은 이제 F1이 되는 거고 이분들을 사무실로 모셔서 당신 핸드폰 까가지고 지인 카드를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당원인지 아닌지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고급 컨설팅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래야지만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인물에 대한 이루어지는 평가.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단계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시는 거 아닌가. 자 이번에는 사은아의 맘카페 앱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네. 선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늘 이제 맘카페에는 이제 선거철 이럴 때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호성동에 사시는 분이 쓴 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올해 올린 글이 아니고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글을 올리신 건데요. 짧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는 큰 교회에 다녀요.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선거 후보를 소개하고 인사시켜요. 예를 들면 이번 전주시장 땡땡당에 출마한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모 집사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또 도의원, 시의원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불편하다 하는 심경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그 답변을 쓴 또 맘님들의 글 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공무원도 아니고 좀 위반은 아닌 듯한데요 라고 올린 분도 계시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신성한 곳에서 참 저런 식이면 있던 믿음도 사라질 듯.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이미 소문 다 나서 알 사람은 다 알던데. 특히 대형 교회들은 심하죠. 선거철만 되면 줄줄이 와서 인사하고 또 아이고 왜 그럴까요. 제발 예수님 욕먹이는 일 만들지 말아주시징.
목사님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 관계에 따라서 우리 저기 교수님도 뭐 교회 가서 인사하신 적 있죠? 아, 그럼요. 저는 교회에 가서 인사도 하고 예배도 보고. 예배도 네, 그렇죠. 원래 종교가 기독 계신가요?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에 나간 후보자들은 진짜 뭐라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죠.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이 운집해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요일 날 예배 보는 장소에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더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그 신도분들, 성도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는 이 사람은 왠지 신뢰가 가고, 신뢰가 가고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대중의 공공 장소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죠. 이벤트죠. 더군다나 근데 일요일 날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 가서 명함을 줄 수가 없어요. 바뀌었죠 선거법이. 네. 명함, 교회에서 명함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나와서 대신에 되잖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요. 아. 하지만 그거를 아주 그 이 능수능란하신 목사님들께서는 기도하는 걸로 않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촉되지 않게 교묘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한두 번 해보신 목사님이 아니시고 한두 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 성관이 가서 조사받아 이제 조사받고 이 굉장히 노련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걸리지 않게 잘 이렇게. 근데 원래 좀 교회를 다녀온 분에 대한 언급이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예배드리고 나오면 꼭 선거철 때 막 초록색고 파란색 옷 입고 와가지고 샥 서가지고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아니 뭐 평상시에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선거철이라고 저렇게 인사하지 하면서 안 뽑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냥 애틋하게 봐주세요. 근데 이제 애틋하게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네. 정치인들은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지만. 정치인들은 종교 어떤 갇혀진 폐쇄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때로는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이제 저 법문 말씀도 좀 듣고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모 국회의원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그 방송에서 절하는 장면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신도분들이 정말 배척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반 시민들, 네. 신도들의 시각도 아, 저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지금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이제 우리 모든 사회가 다 몰입이 돼가고 자꾸 탈레반화 되고 그렇죠. 너무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종교인들처럼 좀 이렇게 상대방을 여유 있게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치인들은 이 종교 가서 이 종교에 대한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그럼요. 필요가 있고 네. 또 우리 종교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게 서로 이제 이 종교관을 넘나들면서 우리 지역의 일을 위해서 또는 우리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는 게 저는 더 좋은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맘카페에서 또 찾은 글이 있는데요. 18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대통령 선거 후 절교당했다 하는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랑 같은 사람을 안 뽑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손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실망이다 하면서 이렇게 손절을 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사람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 한 가지 추억이 있어요. 좋지 않은 추억인데 1987년도에 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 친구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짜장면 내기를.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선생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 그렇게 열렬히 제가 응원을 했고 근데 그 친구는 노태우 씨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무슨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 지금 네. 군부 종식하자고 해가지고 막 지금 직선제 했는데 빨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짜장면 내기를 했어요. 근데 노태우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그때 500원을 줬어요. 그냥 같이 안 먹고 짜장면 먹기 싫어가지고 그때 짜장면 값이 500원이었는데 500원 주면서 야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때는 좀 저도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죠.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조국 사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술자리에서. 아, 그거 진짜 술자리에서 조국 사태 쌈나. 얘기하는 순간에 네. 쌈나요. 네, 쌈나요. 뭐 손절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치고받고 쌈납니다. 예, 예. 근데 극명하게 갈려 이게. 근데 이게 이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일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술자리 토론을 통해서는 이게 절대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술자리가 아니고서도 안 좁혀져요. 그건 그렇죠. 이제 그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에서는 이제 조국은 금기여야 서로 피해가자. 그럼 저희 또래도 그렇게 됐어요. 그 조국이라는 분과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사람들을 완전히 나눠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협의의 문제가 아니야. 협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거기에서 논쟁이 될 가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끼리 거의 뭐 X는 뭐가 되고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에 다원화된 이 사회를 하나의 그릇으로 담아내는 역할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나오고 다른 생각도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같이. 근데 솔직히 그거를 조금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완전히 우리 정치판이 사회를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나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치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 거기에다가 돈 벌려고 하는 유튜버들, 정치 유튜버들이 정말 진영 논리 나눠가지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유튜버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 예쁜 이제 BJ라고 많이 네네. 불렀잖아요. 그런 유튜버들이 대본을 보면서 그냥 누군가가 적어준 자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입고 있는 티가 나. 우리 알잖아요. 입고 있는 티 나는 거. 입고 있는 티가 나는데 그런 유튜버들이 진짜 많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 이쁜 여자 네, 유튜버가 이쁜 여자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정치 요즘 흐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뒤에서 이런 걸 좀 조작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많잖아요. 저희 엄마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를 밀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신구 세대 간의 어떤 대립차가 있었다면 요즘은 같은 세대 안에서도 그 이쁜 유튜버가 나오는 정치 네. 그 유튜브는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꼭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선거 운동을 할 때 좀 후보님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바로 확성기 소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밤 카페에 바로 올라오는 거죠. 밤 9시 넘어서 아파트 앞에서 확성기로 선거 운동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고요. 대부분의 반응은 민폐다, 짜증난다, 민심을 못 읽는 것 같다, 시민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애기 이제 겨우 재웠는데 깨서 울었어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요즘 이제 확성기 같은 경우도 많이 데시벨을 조절을 시키잖아요. 법으로 정해놓고. 그럼요. 네. 다 이제 그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가끔은 예전까지는 서로 확성기 더 크게 틀면서 경쟁을 했는데 요새는 두 후보가 상대 후보들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확성기 틀지 않고 하자라는 것도 있었고 작년이었나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 확성기 자제하자라는 운동도 했었고 그래서 뭐 성숙되는 방식은 계속 이어가고 요즘 그 배달하는 딜리버리들 오토바이 그거 너무 짜증나는 그게 시끄러워. 그쵸. 그거 이렇게 제가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 글이 확성기. 네, 공감이 가네요. 요즘 맞아요. 아파트 단지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배달 오토바이들 배기 소리 조심 좀 하자. 그거는 진짜 시에서 저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야 일부러 된다고 그렇게 바꿔 놓는 건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즐겨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딜리버리들이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런 굉음을 몸으로 느끼면 이게 약간 흥분이 된대요. 이 진동이 이렇게 그 있으면서 배달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 딜리버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분 직업들. 네. 네. 그분들 직업이니까. 네, 직업이니까.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오토바이 이동 수단은 전기 오토바이로 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주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삶의 질을 들어요. 높이는 그렇죠. 시민들의 그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우리 방송이 이래서 너무 좋아요.
왜요? 맘카페 사연 이야기하다가 지금 딜리버리 100이 그걸로 지금 바뀌어가는 게 그건 전주시에서 꼭 한번 고민해봐. 네. 조례로 그걸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그거를 전주시의 고위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래요? 어떤 도시보다 이거 한번 해봐라 전주시가. 뭐 그분은 이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내더라고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딜리버리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계도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전기 오토바이로 구매를 할 수 있을 때 지원을 그렇죠, 또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것들을, 네. 굉장히 조용해지겠다. 네. 버스나 택시에도 지원금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우리 지금 선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그 확성기가 이제 뭐 소음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왜 아침도 일찍부터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아직 일어날 시간 안 됐는데 막 강제로 기상하게 하는 것들 좀 있으니까. 아, 선거운동할 때? 네, 선거운동할 때. 그러니까 뭐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좀 소음은 좀 적게 문자메시지는 조금 덜 보내주시는 걸로. 슬퍼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 문자 메시지는 어차피 와봤자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아까 못 들었어요. 그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보내는. 차라리 왜 그 인별그램 라이브라든지 너튜브 라이브라든지 이런 걸로 차라리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는 걸로 하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근데 또 참 불안해요. 이게 라이브 방송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몇 명이 보는지 뜨잖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의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차근차근 이제 늘려가는 그렇죠. 걸로 좀 목표로 해서 좀, 차라리 좀 그렇죠. 그렇게 소통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거철에 그 또 그 하면 또 안 되나요? 춤도 추고 또 하는 분위기가 또 있지 그렇죠. 않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이제 작년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거 비용을 다 썼습니다. 다 모집해서 다 썼어요. 근데 그 선거 비용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에요. 맞아요. 뭐 차량 뭐 저기 임대료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선거 운동원들 특히 선거 운동원들은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습니다. 최저급여 이상이죠? 그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선거법에 이제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선거 출마한 사람이 최소한의 어떤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당선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돈 안 주고 떼먹고 아니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아 예. 안 쓰는 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달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했다 하다 보니까 차도 만들고 스피커도 달 수밖에 없고 또 선거 운동원들 율동도 해야 되는 거고 선거 운동들이 돌아다니면서 명함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런 선거철에만 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그 재미가 따로 있다니까. 약간 보고 있으면 에너지를 받는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율동 되게 잘하네. 되게 잘 맞췄다. 연습 많이 했나보다 생각은 저도 해요. 그래서 눈길이 가요. 저도 그때 제 선거 운동원들을 대학생들을 이제 초빙을 했거든요. 그 대학생들하고 제가 율동을 같이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민원이 나옵니다. 그쪽이 잘 안 맞는 사람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과연 정도로 영상 있으면 우리가 구해서 방송에 꼭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운동원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활기차게 이렇게 율동하고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운 날씨인데 청량감을 줄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있어요 분명히. 다만 그 큰 노래를 틀어놨을 때 노래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 맞아요. 너무 한 가지만 나오면. 근데 그 노래 그렇죠. 노래도 근데 이제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걸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권을. 저작권이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아, 또 여러 곡을 사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아, 그렇겠구나. 두세 곡 정도. 그럼 노래 좀 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저기 장유미 기사님이 그런 거를 또 한번 알바를 하세요. 노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불러주는 게 있어요.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존속한다면. 전제 조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좋아하는 멘트는 아니지만 마지막 끝으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우리 사은이 아나운서부터. 네. 뭔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진정성 있게 또 진심을 다해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상진 교수님은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네, 그 내년에 출마하시는 분들. 네. 좀 전에 우리 사은의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스스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유미 이사는 오늘 처음이신데. 네. 저는 사심 가득 방송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년 이제 지방선거 나오실 분들, 준비하실 분들은 현재 주변에 있는 인재들도 좋지만 주위를 좀 더 넓게 보시면 더 많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좀 새로운 그런 선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또 다른 일자리를 생각하는 건가요? 네. 사심방송. 사심 가득하게. 네. 기억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각 후보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해서 많이 참았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막걸리 정육가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